네, 반갑습니다. 문학개념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제시해요. 알려준다는 거죠? 알려준다는 거죠? 누가 알려주는 거야? 작가? 에이, 서술자가 알려주는 겁니다.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 알려주는 거지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올려야 할 지식입니다. 이거는 좀 이제 미사역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볼까요? 설명한다, 말하기, 분서적 제시라고 한다. 예를 들면, 얘가 많이 없죠. 이 설명에는 예를 들면 그는 착하다, 이런 것들이 직접 제시하는 겁니다. 필기하세요. 필기해 주세요. 밑줄도 그어주시고. 장점은 자세하게 분석할 수 있죠. 시간도 절약해져. 그래서 속도감 될 수 있습니다. 바로바로 할 수 있으니까요. 단점이 있겠죠. 추상적인 설명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구체적이지 않다. 착하다가 어떻게 착한 건지, 착한 행동을 하거나 착한 말을 하면 더 좋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상상력을 제한하죠.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재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상상력을 제한한다. 착하다. 착하다. 끝인데 착한 행동을 해. 막 누군가 도와줘. 웃기려고 노력을 해. 어떤 표정인지 어떤 말인지 상상이 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이라는 말이 있는 거지. 착하다가. 알겠죠? 다음에 직접 간접 있습니다. 간접 제시예요. 간접은 이제 말, 행동, 외향. 외향은 표정 되겠습니다. 자, 메모. 바로 메모. 근데 말도 메모해야 돼요. 필요하면. 서술자가 인물의 모습이나 행위를 묘사하거나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성격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착한 말, 착한 행동, 착하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텔링, 말하기에 대응돼서 쇼잉이라고 하고, 분석적 일 대응돼서 극적 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극적 제시라는 말에서 극적이 뭐지? 이렇게 좀 이제 힘들 수 있어요. 극적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연극처럼 제시한다. 연극처럼 제시한다. 연극이라는 게 뭐예요? 눈앞에 펼쳐지는 거 아닙니까? 눈앞에서 배우가 연기하잖아. 연기하면 어떡해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훈이야, 그걸 필기하냐? 안 하냐? 그렇지, 안 보이냐? 응? 필기하고 있어? 다 했어? 똑같이 해야 돼, 알았지? 안 됐으면 혼나? 제시라고도 합니다. 인물의 말과 행동을 묘사하여 생생한 느낌을 주죠. 상상적 참여 가능. 그러니까 이게 반대야. 이거의 단점이 장점이고, 장점이 단점이야. 정확히 알기 어렵죠. 정확히 판단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이제 서술자는 직접 간접을 서로 적절하게 섞어서 써요. 하나만 일관돼 쓰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거 지금 했습니다. 내신에서는 꼭 물어볼 거예요. 밑줄 그어놓고 다음 중 인물을 제시하는 방법이 다른 하나를 골라라 하면 땡큐죠. 그럼 땡큐입니다.
자, 그랬고 그다음 이론 보겠습니다. 저 오늘 중으로 바로 이제 해서 올려주려고 편집해가지고 몇 개씩 끊어가지고 10개씩 끊어가지고 올려놓으려고 이렇게 하면 좀 더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인물에 대한 서술 태도 보겠습니다. 이번 서술 태도 여기 보시면 인물에 대해서 소설의 시작과 끝은 다 인물인 거예요. 대해서 형상화라는 얘기는 이제 인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막 준다는 소리입니다. 형상화라는 시적 형상화, 인물 형상화 다 같은 얘기예요. 써내려간다는 소리예요. 주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건 만들고 한다는 게 형상화라고 하는 거예요. 태도가 드러나죠. 인물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처럼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제와도 관련이 되겠죠. 그 인물이 주인공이야. 소설가 주인공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 나쁜 인물이 주인공일 수 있잖아요. 우리 커피 따는 데 이인국 박사 어떻습니까? 주인공이잖아. 나쁘잖아. 그 카멜레온형 인간이고 자기만 알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호적이다라는 말은 긍정적이라는 소리고 부정적이라는 것이죠. 우호적이다. 그래서 긍정적 입장인 거야. 동경, 소망이고 경외, 어우 존경하는 거고 동정, 불쌍히 여겨, 연민, 불쌍히 여겨. 그런 게 있습니다. 할아버지 앞에서는 항상 무릎 꿇고 좋아하려 공손하기가 몸종과 다름 없었지만 처자 앞에서는 단란하고 즐거워 웃더라도 결코 치아를 내보인 일이 없게 근엄하되 당신을 알던 모든 사람들한테 선생님이란 경칭을 받았던 아버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관천수필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했던 거 일락서산 그 부분에서 소수자 나의 어렸을 때 아버지의 모습 공손하다 여기 보세요. 공손하다 뭐 이제 근엄하다 뭐 이런 것들이 직접 제시고 치아를 내보인 일이 없다 이런 것들 간접 제시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있고 소수자가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냐? 완전 존경이지.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 보면 적대적이다. 완전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어떤 게 적대적이냐? 어떤 말투가 드러나냐? 저 비판, 풍자, 맹소, 조롱, 혐오, 분노 뭐 이런 것들 말투 모르면 안 돼요. 체크하셔서 찾아봐야 돼요. 박경리 선생의 불신 시대예요. 전쟁 직후에 당시 혼란했던 사회상 서로 사기치고 협잡하고 막 이제 등쳐먹고 하던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 시대야. 믿을 수 없어. 그런 혼란한 그런 시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돌아섰을 때 중 스님이에요. 성직자 스님 중에 스님은 성직자로 봐서 성스러운 일을 하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 인정하고 그런 거여야 되는데. 중이, 그러니까 스님이라고도 안 하고 중이라고 하는 자체가 깎아내리는 거야. 중이라는 호칭 자체가 비하하는 거잖아. 스님도 아니고 승려도 아니고 말이야. 그지? 대사 이런 것도 아니고 말이야. 육가대사 이런 것처럼 이것도 성직자고 여기서는 이제 비하의 의도가 있는 것이지. 이런 것들 예민하게 받아들이면 참 좋다라는 거예요. 목을 길게 뽑아가지고 영전에 놓인 돈을 기웃거리고 있는 모습을 봤다. 돈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많나? 왜? 신자들이 시주를 하잖아. 그럼 돈 얼마나 가지고 세 있는 거야? 침 발라가면서 헉 해가지고 하는 모습이 좀 그렇다. 승복 입고 돈 딱 하고 마치 연불보다 재판에 더 관심 있는 그런 모습을 딱 보면 얼마나 좀 그래? 진짜 겉으로는 하지만 손으로는 상상 한번 해봐. 그 빤스르르한 아빠에 팍 때리고 싶지. 나만 그러고 싶나? 폭력을 하네. 그 모습을 봤다. 소설자가 봤어. 젊은 중이 말이야. 그것도 중이 돈을 옆으로 밀어놓으면서 시부룩하게 영가 노자가 너무 적군요.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그저 돈이 있어야지 동무하고 쓰고 놀다가 돌아가지 않겠어요?
서술자 지영이라는 그 엄마가 아들이 죽었어. 그래서 비참하게 죽었거든. 병원 가서 돌팔이 의사한테 사기당해가지고 아이가 죽었어. 의료사고야. 근데 이제 불쌍하니까 이제 영이라도, 넋이라도 이제 부처님 앞에서 빌어가지고 잘 보내려고 절에 맡기고 빌어달라고 했는데, 노자라는 말은 영가가 이제 그 죽은 아이의 영혼이요. 노자가 이제 저승에 갈 때 필요한 돈이잖아. 부족해가지고 되겠어요? 더 돈을 놓으셔야죠. 그리고 그 돈을 자기가 먹을 거면서, 스님들이 먹을 거면서. 그러고 있으니, 이게 지금 그, 이게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성직자가 뭐, 돈이 부족해가지고, 당신의 아들 영혼이, 세상에 못 가고 있어요. 돈 좀 더 바치셔야지. 이거 왜 그래? 알 만한 사람들이. 이러고 자빠졌으니, 얼마나 열이 뻗쳐. 결국에는 이제, 가볍고, 나중에 위패 가지고 와서 집에 내려가. 그리고 이제 그 위패 붙여버리면서 다시 태어날 거야 하는 마음가짐을 다짐하는 걸로 끝납니다. 수능에 한번 나왔던 작품입니다. 최근에 나왔어요. 다른 장면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런 걸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 소수자가 도마을 키는 스님 중한테 아주 안 좋게 생각하고 있구나. 팍 아는 거지. 알았죠? 그 다음에 중립적인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긍정 부정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물보다는 세태를 드러낼 때, 세태라는 말은 당시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게 세태예요. 세상 세자의 모양 탱자, 모양 태자. 그래서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마치 다큐멘터리로 기록하듯이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작품이 뭐가 나오려나? 이 작품이, 아, 이거, 잘렸구나. 아우, 느낌이 왔어. 근데 내가 설명해 줄게요. 이건 내가 딱 아마 그걸 거예요. 내가 일단 보충하겠는데, 이거는 그거예요. 메모 좀 부탁해요. 소설가 구보씨의 애를. 그래서 소설가 구보씨가 아, 만하루 24시간 동안 경성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담담하게 이제 기록해요. 그런 것도 우리가 고현학이다. 고현학이다.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뭐 전차도 타고 버스도 타고 하면서 이런저런 느낌 막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쭉 보여줍니다. 여기에 뭐 긍정적이니 적대적이니 그런 것들은 잘 없어요. 근데 이 작품에는 부정적인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이런 것처럼 노골적이지는 않아요. 그냥 마음속으로 살짝만 이제 비판하고 그냥 안 보면 되지 뭐. 똥이 피하면 더럽게 피하지 하는 그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뭘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기록화처럼 30년대 일제강점기가 이랬습니다. 독자 여러분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뭐 천변풍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가의 천변풍경 해가지고 그 청계천을 네 개로 해서 살아왔던 그 하층민들의 다양한 그런 것들이 마구마구 나와 있는 게 천변풍경이고, 그러니까 여러 천재천변에 살아가는 여러 인물들이 다 하나하나의 에피소드의 주인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엄청 대장편이죠. 엄청 두꺼웠고 그러니까 우리네 주변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드라마처럼 특별한 갈등도 없고 딱히 무슨 뭐 스펙타클한 사건이 생긴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인 거예요. 이런 것들 나중에 읽어보면
그냥 뭐 별로 안 꼽으면 찐빵같이 주르르 가요. 별로 재미없어요. 재미없어. 대화 없어. 그러니까 보여주니까 이게 이제 버스를 타고 왔다 이런 데 의식이 흐르는 게 되게 이 생각들이니까 대화가 별로 없어요. 의미는 대화가 없고. 그래서 난 읽기가 힘들더라고. 난 대화 아무리 길어도 대화 있는 게 좋아. 그 쌤이 태백산맥 10권짜리 전자책으로 2월달에 끝냈어요. 1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후딱후딱 읽었죠. 몰입해서 빨아먹듯이 읽었어요. 그 뒤로는 저걸 들고 다니지만 책은 못 읽고 있네요. 아쉬워요. 이제 두 번째 작품 아리랑을 도전해야지. 이제 아리랑도 옛날에 한번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도전. 자, 이런 게 주민적 태도이다 해요. 그 다음에 봅시다. 인물의 성향, 이름에서 눈치를 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들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들 잘 모르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작가는 안 그렇겠습니까? 작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작가도 자신의 의도를 구현하기 위한 인물의 캐릭터를 설정할 때 첫 출발부터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돌쇠 양반 아닙니다. 대학생 아닙니다. 이런 건데 이제 뭐 성학 하면 이제 어우 이루성자 배운 학자 하니까 공부 좀 해? 유식한 티가 나네? 뭐 그런 것들. 이런 기억나는 캐릭터 있습니까? 조웅이 웅 하면 영웅 요 충렬이 충성스럽고 열 절개가 있는 춘향이 봄춘자에 뭐 향향자 뭐 그런 거니까 되게 갈랄해 뭐 이런 것들. 몽룡이 꿈꿀 몽자의 용용자야 대단한 인물이야 뭐 이런 것들이 고전에 특히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성진이 구멍의 성진 성신 본성 성자의 참진자 얘가 괜찮아 글썽 부른 싸기야 살짝 숨 마셔가지고 이렇게 헷갈하게 해서 그렇지. 소유 양소유 놀다 놀유자거든 이게. 그런 거 다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름이 없는 것도 있고 천사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옹점이 하면은 잘 나가는 교수 같진 않죠. 그런 것들 보면 이름 보면은 되게 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캐릭터가 있어요. 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명준이 형 광장의 이명준 태백산맥의 염상진 김범호 뭐 이런 캐릭터는 마치 내 옆에 있어. 곧 내가 어렸을 때 20살 20대 때 그 책을 읽고 지금 그 책을 다시 읽었는데 나이가 비슷해지잖아. 그 작품에서 30대 중후반으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20대 때는 한참 형님이었는데 지금 내 아우잖아. 근데 위대해 보여. 항상 내 마음속에 항상 그때 그 캐릭터 느낌으로 있는 거야. 형님 저 잘 살고 있는 거 맞아요? 난 목숨 못 바치겠는데요 형님. 어떻게 이 힘든 코로나 시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대화를 해요. 이렇게 막 살아 숨죠 캐릭터가. 그래서 인물은 많이 기억에 남는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이입하면 말말 좋다. 자, 익명 성 사람 이름이 없어요. 그는 어쩌고저쩌고 그 라거나 여기 보면 이제 뭐 비사람 현 그래서 이제 인물 간의 감정을 좀 없애 소원한 관계는 친하지 않은 관계 보편적인 인물 그릴 때 특정한 하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의 분야 국한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그렇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죠. 비사관과 러브레터의 비사관은 여학생 기숙사의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굉장히 엄해. 그냥 결혼 못한 노처녀인데 노체스의 장난이 아니야. 나중에 이제 되게 학생들과 엄할 땐 엄하고 친할 땐 친하게 지내면 좋은데 그게 못해.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막 이제 되게 막 질시를 당하는 그런 인물인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는 외로움 때문에 그 여학생들을 이제 뭐랄까 이제 자신의 컴플렉스를 숨기기 위해서 여학생들을 특히 연애하는 여학생들을 막
갈구는 거예요. 연애 편지 뺏고. 그걸 그 나중에 이제 막, 혼자 막 감동받아가지고, 혼자 연기하다가 들켜가지고서 막, 아이고, 불쌍하다. 이렇게 되는 그런 인물. 김승옥의 서울 일국사는 겨울. 요거는 좀 기억합시다. 산에, 안. 그리고 산에. 이거는, 따로지? 그렇지. 산이가 있고, 안이 있고, 나가 있어요. 이 세 인물이 나와요. 그리고 산에가 이제 그 아내의 죽음 그리고 자살하는 비극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나와 아는 산에와 그래도 하룻밤 같이 있는 인연임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모른 척하는 그런 이기적인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손을 놀려라, 자식아. 쌤의 말씀이 하도 주옥 같아가지고 그냥 빠져들고만 있어도 그래도 필기 손은 놀고 있어. 이 놀려야 된다, 이 자식아. 응? 파편화됐다. 파편화라는 말은 갈라졌다라는 소리예요. 나만 아니면 돼. 꺼져. 옆에 죽어도 나만 아니면 돼. 이게 파편화된 거예요. 파편. 발리가 찢어진 거죠. 파편화됐고. 익명화됐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이기적인 캐릭터를 가질 수 있다. 이 소리인 거예요. 이게 익명화됐다는 누구나 다 이럴 수 있다. 이런 의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이렇게. 그리고 다음에 상징적 이름을 지어요. 상징적 명명입니다. 성격의 특징을 드러내죠. 이인국. 이 씨가 보통은 이거거든요. 오리한 입자거든요. 그렇지 않고 다를 입자예요. 몰랐죠, 이거. 그러니까 딴 나라 사람이란 소리지. 그 검은 머리 미국인, 검은 머리 일본인, 검은 머리 소련인, 검은 머리 미국인이란 소리예요. 아셨죠? 이거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인국 뒤에 항상 호칭을 박사라고 붙여요. 그러니까 박사라면 지식인이고 엘리트고 배울 만큼 배웠으니 어떤 행동이 오기보다 누군지 잘 알잖아. 그런데도 잘못된 행동을 하니까 이인국 박사님으로 친일만세를 불렀습니다.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게 조금 이제 우스꽝스럽잖아. 깎아내리는 거야. 비하하는 거지. 오늘도 이인국 박사는 일장기를 보면서 일본 만세를 외치셨습니다. 박사님께서 그렇게 했답니다. 뭐 이렇게 내가 각색을 하자면. 그래서 박사를 이렇게 항상 붙여. 한 번도 이인국이란 말을 쓴 적이 없어. 항상 이인국 박사야, 뒤에. 그거 잘 보라고, 유심히 보라고. 얘는 기회주의자. 카멜레온 인간이야. 간에 붙고, 슬기 붙고, 이런 것들이야. 어제 저기, 오늘 뭉치냐. 돈만 있으면. 돈이나 뭐 출세 이런 것들 밝히는 거지. 김용선은 리빠똥 장군이라고 써. 리빠똥 장군이라고. 그래서 리빠똥은 똥파리야? 몰랐지? 어디 있어 보이잖아. 똥파리 장군이야, 똥파리. 이거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수사만 가리지 않는 인물이다. 이거 내가 조금만 읽어가지고 잘 기억 없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업과 관련된 명명. 인물의 직업이나 계층을 드러내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오용수의 갯마을, 바닷가 마을이야. 해순이라는 여주인공이 있어요. 남편이 배에 나와서 그만 물에 빠져 죽었어.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야, 너 집에 못 있으니까 산촌에 가서 너 좋아하는 누구랑 산촌에 가서 결혼해서 살아라. 그래가지고 마을을 떠나서 산에 갔어. 산촌에 갔어. 근데도 혜순이가 자꾸 이제 바다를 못 믿고 그래가지고 남편과 이혼하고 왔어. 형님들 있는 바다로 왔어. 그런 캐릭터. 혜순, 바다의 자의 순할 순자. 그런 거죠. 바다를 참 좋아하는 그런 순정적인 여인이라 이 소리고요. 황토기라고 이제 농촌의 마을이에요. 농촌에. 억새, 득보. 그래가지고 이제 장사.
장사 억세다. 떡보 같은 그런 거. 장사 서로 막 피터들이 싸워요. 막 이게 막 그런 게 좀 있어. 얘네들 막 싸워.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하나. 네 번째. 어디, 근처 어딘가 내가 쌤이 쓰려다가 한번 못 썼어. 한번 봤어. 네 번째 뭐가 있냐면, 방어적 명령이 있어요. 방어적 명령이다. 작품으로. 앉아! 감자라는 작품에 복녀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이름은 복스럽게 살아라 해서 복녀잖아요. 근데 실상은 살해당해요. 비참한 삶을 살아요. 이 정도? 그러니까 복된 삶을 살아라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 반대로 사는 것. 그래서 이제 방어적 명령이 되고요. 하나만 더 한다면, 전형택의 화수분이라고 있어요. 화수분에 형제가 있는데 형제 이름이 형은 거부, 이 동생 주인공은 화수분이에요. 이거야. 거부가 뭐였어? 큰 부자. 자, 화수분은요, 꺼내도 줄지 않는 그 보물창고가 바로 화수분이에요. 보물창고. 그러니까 이 이름을 지은 부모님의 의도는 하도 가난하니까 부자처럼 살아라 라고 했는데, 결국 얘도 비참한 삶. 화수분은 죽어요. 비참한 삶을 살아요. 이런 것들이 방어적 명령법이고, 또 이제 제목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목 같은 경우도 꼭 인물만이 아니라 제목 같은 경우도 방어적인 게 있어요. 그 현진관의 운수 좋은 날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런 것들도 정말 운수가 안 좋았다, 안 해서 죽었잖아. 근데도 이제 거꾸로 하면서 오히려 그 비극을 더 강조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방어적은 이거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반대로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작품을 이해하는데, 즉 캐릭터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단일 구성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